흑염소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 흑염소 엄청 많은데. 흑염소가 진짜 커. 섬 흑염소는. 어쨌건 저희는 되게 야구 배트랑 다 챙기긴 했어요. 흑염. 아니, 왜냐면 흑염소가 공격하면은 어떻게 저희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흑염소. 밑에 흑염소 있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네. 흑염소. 너 혹시 너 별명은 흑염소인가? 우리 흑염소 지금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너는 흑염소 무서운 거 알지? 산에 있는 거. 에? 산에 있는 흑염소 되게 무섭잖아. 크고. 여기. 흑염소 저건 집에서 키우는 건데? 염순이. 염순이가 뭐야? 그 네? 흑염소 이름. 우리 흑염소 지금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인사했어? 우리 손녀. 손녀요? 아, 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야구 배트가 필요 없겠네요? 왜? 아니, 왜냐면 저는 산에 가서 흑염소가 막 달라들면 막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잠깐 맡겨야겠네. 자, 여러분. 흑염소가 저기 있잖아요. 쟤는 귀여운 애지 뭐. 네, 저 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대요. 예. 네. 엄마 흑염소랑 곧 태어날 아기 흑염소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집만 지으면 돼요? 우리 손녀들이 예. 언어는 디자인 있어요? 디자인에 숙제를 예. 내줄 거야. 아. 설계대로 하면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점심을 먹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굶어야 될 것이고. 아, 직접 그렸어요, 본인이? 네. 아, 그래요? 벽돌집인데? 이거 개 집 아니에요? 100cm, 80cm. 폭 80. 어? 높이 80. 길이가 100.